코인 네트워크 시간인데요. 해외 주요 외신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미국의 CNBC 보도 살펴볼 텐데요.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. Ripple invests $25 billion worth of XRP in blockchain capital fund. 자, 리플이 이 블록체인 집중 펀드에 2,500만 불을 투자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. 리플이라고 하면 국제 송금의 빠른 거래를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이 XRP 원장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죠. 이 리플이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을 한다는 소식입니다. 자, 미국 현지 시간 11일이었죠. 이 리플이 블록체인 캐피털이 조성한 펀드에 총 2,500만 달러치의 리플 코인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 펀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을 시키고, 이또 자신들의 리플 코인과 어떤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좀 본격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실 그간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 주로 은행들 간의 실시간 송금 및뭐 지급 결제, 또 국경 간 송금 등에 좀 적용이 되었는데요. 이 지난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산탄데르 은행에 이어서 올해는 미국의 머니그램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 시범 사업을 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 이 특히 리플의 수석 마켓 전략가인 코리 존슨이 이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. 그는 We want smart people and smart entrepreneurs who can solve a problem using XRP. 자, 우리는 이 똑똑한 사람들과 또 기업가가 어떻게 하면 리플 코인을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이 우리의 문제를 좀 풀어주길 원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. 또 사실 이번이 스타트업 펀드에 대한 첫 투자이긴 하지만 이번이 또 마지막 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추가 투자를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. 1,000억 개에 이르는 리플 코인의 총 발행량 가운데 현재 리플은 600억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앞으로 이 리플 코인이 어디에 적절하게 쓸수 있을지,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. 네, 지금까지 해외 주요 외신 살펴드렸습니다.